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다음 달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탱크 청소년 사역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안양제일교회 곽상학 목사와 세븐에듀 차길영 대표, 다음세대연구소 세움의 강성영 소장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에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포항 이강덕 시장은 한동대에 감사를 표하며 태풍 피해로 고통스러운 시민들에게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GPTW 코리아가 애터미를 2022년 아시아 최고 직장 중소기업 부문 2위에 선정했습니다. GPTW 코리아 지방근 대표는 애터미는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훌륭한 일터를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38대 솔루션 총학생회가 세이브 라이프, 기브 라이프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 이하은 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우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